자, 더 트롯 연예 뉴스 이번 코너는요, 바로 연예부 기자들의 무한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입니다. 트롯계에 숨겨진 비화가 쏟아지는 시간이죠. 기자들의 트롯 수다. 네. 오늘도 기자님들의 분량 싸움, 네. 또 밥그릇 싸움. 아, 좋습니다.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바로 피할 수 없다면 없어? 즐겨라. 바로 트롯 스타들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불킥 한 5만 번 할 것 같은. 아, 그렇죠. 누구나 흑역사. 과거는 있죠. 있습니다. 흑역사 있으시죠? 전 흑역사 없어요. 아, 저 뭐야? 저게 뭐야? 루돌프야 뭐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아, 미치겠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했는데요. 네네네네. 아, 저게 키가. 네. 아, 저게 제 키가 185인데 누가 170짜리를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엉덩이가 낑겨가지고 계속 파먹었어요, 제가. 아,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납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 저 루돌프 의상 굉장히 귀여워요. 일어나지 못했었던 그 기억이 네. 납니다. 예, 예, 예. 네, 네, 아, 근데 다경 씨는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없어요. 정다경 씨의 흑역사는 짜장면 먹방. 짜장면 먹방이요? 짜장면 먹방. 유명하죠. 나올 줄 몰랐죠. 저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때 또 다이어트 중이었어가지고. 예, 다이어트 했어야 됐네요. 네, 간짜장 한 그릇을 20분 만에 겨우 먹은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흑역사계에 어쨌든 레전드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태진아 씨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동반자 네. 낚시 사건. 낚시 사건. 뭐지? 정말 가요계의 기리기리기리기리. 그러니까 가요계는 남을 네. 레전드 사건이죠. 네네네네. 동반자! 아, 이거 웃긴다. 아, 그럼 동반자 나와서 노래를 하신 거예요? 나도 노래 하신 거였죠? 너무 부끄러웠겠다. 아, 근데 동방할 때 밴드 열기가 너무 컸는데. 너무 컸는데. 아, 동방 자로 끝나니까. 아, 태진아 씨는 무슨 죄야? 나 이미 슈퍼하셨는데요? 예. 아, 너무 웃기다. 아, 좋네요. 아, 너무 웃기다. 네. 흑역사의 주인공 또 따로 있습니까? 저는 김호중 씨의 그 흑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흑역사요? 네. 김호중 씨가 무명 시절에 공항 면세점에 들렸어요. 공항 면세점? 직원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이랬나 봐요. 근데 그게 왜 흑역사예요? 김호중 씨 잘한데. 사인을 김호중 이렇게 적으니까 직원 표정이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류현진 선수를 오해하신 거예요. 아, 류현진 선수래요? 네. 아, 그래요? 류현진 선수인 줄 알고 아, 너무 팬이에요. 사인 약간 해주세요. 닮은 거 있다. 약간 닮은 거 있다. 그랬는데 김호중 이렇게 쓰니까 약간 이제 그분들도 당황, 서로 당황, 멋쩍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흑역사의 주인공 또 따로 있습니까? 네, 그 제가 그 장민호 씨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장민호 씨요? 장민호 씨가 그 언제 데뷔했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에 데뷔를 하셨거든요. 네. 벌써 2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네. 흑역사도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네. 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광고 모델을 쭉 하셨었는데 20살이 되던 해 어떤 껌 광고를 찍으셨는데 삭발을 하시고 민머리로 삭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광고를 찍으셨어요. 근데 이미지가 그게 너무 강하잖아요. 네. 일단 머리도 없으시니까. 네. 머리가 다시 이제 잘 때쯤 해가지고 광고가 또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광고 때문에 머리를 밀었는데 좀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그 광고를 보고 그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룹 유비스 멤버로 발탁이 돼서 네,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비스 시절에도 또 흑역사가 있어요. 유비스 시절에요? 네네. 아, 그래요? 그 라이브로 무대를 맞네요. 하는데 네. 정말 음이탈이 제대로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심지어 장민호 씨의 어머니조차도 야, 나도 가수 하겠다. 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민호 씨 뭐 흑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또 있어요? 네. 네. 인기를 얻기 전에도 여러 가지 단역 같은 거 출연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네. 사랑과 전쟁에도 출연을 하셨었고요. 아, 진짜요? 근데 뭐 사랑과 전쟁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불륜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이상한 거 많이 나왔죠. 제일 처음 촬영한 씬이 그 모텔에서 이렇게
벨트 풀어 대치고 이렇게 하는 신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장민호 씨가 또 있어요? 아, 왜 있어요? 또요? 걔도 끊임없이 나오시는데요? 오늘 방송은 장민호 씨를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일단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스터 트롯에 원래 가수인데도 꽤 경력이 있는데도 응시를 한 이유가 영웅이랑 영탁이가 나 빼고 둘이서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서 내가 출연을 결정했다라고 유머러스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탁 씨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래요? 그게 바로 스펀지. 아, 스펀지의 실험맨이었었는데. 실험맨이었어요, 심지어? 네. 그거 설마 그 쫄쫄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뭐예요? 한 단계 더요? 개구기. 그때 실험이 개구기를 하고 혀를 3초 동안 뺄 수 있다 없다 이거였나 봐요. 그래서 개구기를 두 분이 끼고 이렇게 혀를 빼고 있었는데 예. 같이 개구기를 하고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 굉장히 남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됩니다.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네.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약간 눈물이 살짝 맺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렇게 장민호 씨도 단역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장윤정 씨, 아, 장윤정 씨 맞다. 어머나 하면서 그 맞아요. 서프라이즈 출연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열정이 안 그래도 넘치시는 분인데 서프라이즈 출연하면서도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어머나를 띄워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서프라이즈밖에 없고 네. 연기를 해야겠고 하니까 이렇게 대본에도 없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어머나 뭐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해요. 귀엽다, 귀엽다.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장윤정 씨가 계속 어머나를 남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PD가 화가 나서 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다고 정말 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독 이 뭐 무명 시절? 네. 신인 시절에 이런 흑역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라도 열심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미지고 뭐고 네. 일단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제가 유명해진 뒤에 흑역사를 겪으신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누구 있습니까? 네, 이찬원 씨가 미스터 트롯으로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나서 네. 네, 정동원 씨랑 목욕탕을 갔었는데 오, 예? 한 남성분이 벌써 재밌네? 네, 정동원 씨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네. 이찬원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빠가 참 젊으시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얘기를 아이고야, 이거 했다고 어떻게 해요. 왜? 그래서 정동원 씨도 이제 좀 당황을 했겠죠. 예? 그래서 아니라고, 이 형도 미스터 트롯 나오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난 정동원밖에 모른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도 흑역사가 하나 한번 있었는데 네. 지난 8월에 그 예능 편수토랑에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절친 황윤성 씨랑 안동 가정식 백반집을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데 전혀 이찬원 씨를 몰라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 황윤성 씨를 딱 보더니 어디서 좀 본 것 같다 이런 반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황윤성 씨가 그 6시네 고향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여기서라도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찬원 씨가 이제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할머니께 따님 혹시 있으시면은 전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자기 잘 알려져 있는 가수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딸분에게 전화를 시도를 한 거죠. 제발 거기까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통화를 하다가 옆에서 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네,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급기야 영상통화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영상통화를 했는데 영상통화까지 하고 어쨌든 2,000원이라는 걸 이제 인증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따님께서 사실 나는 임영웅을도 좋아한다. 이거 몰라보는 거 참 되게 섭섭한데, 그지? 이거 진짜 흑역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왜 여기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랬냐고요. 저는 저 예전에 도경환 씨랑 술 먹는데 사장님이 도경환, 김환 이래가지고 우리가 야, 둘 다 이름을 다 틀렸어. 그 사장님이 도경환이라고 그러고 김환이래 나보고 진짜 이런 거 모르는 거 좀 섭섭하겠네. 이것도 흑역사는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웃기다. 또 다음 흑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 봐요, 최재욱 기자님. 아, 김수찬 씨가 기억에 남는데요. 김수찬 씨. 예. 김수찬 씨는 좀 특이해요. 네. 셀프 흑역사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신감이 대단하죠. 일단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진 한 장을 올려서 이 글을 썼는데요. 네. 스케줄 준비하러 가기 전에 TV를 켰다가 고등학생 때 전국 노래자랑 나갔던 거 방송하길래 꺼버렸네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캡처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아, 왜 저러고 나갔을까. 저 녹화하고 와서 피부 다 화상 입어서 한동안 화상연고를 발랐다 라면서 이 해시태그가 너무 웃긴 게 흑역사 마이콜 하필 아침에 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 까치머리 지몬미 지켜주세요 라고 이 해시태그를 붙여서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근데 전국노래자랑 하면 사실 이 이찬원 씨랑 네, 맞아요. 정동원 씨를 빼놓을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이찬원 씨는 특히 약간 성장 앨범 수준으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네, 13살, 18살, 24살 그러니까 한 5, 6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간 꼴인데 13살 때는 그 연말 특집까지 총 4번을 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분이 또 슈퍼스타 K는 전 시즌을 모두 지원을 했는데 네. 모두 광탈을 하는 오, 진짜요? 참사가 네, 있었습니다. 오. 그런 거 보면 천생 트로트 가수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영탁 씨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흑역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장발족으로 다녀서 그렇더라고요. 아, 예. 그때는 뭐 뿔테 안경까지 쓰고 다녀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개그맨 최양락 씨 닮았다고 그 알까기 했던 그분 있죠? 알까기! 네, 그분 머리 스타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본인도 창피해서 이 사진 공개는 극구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대학교도 지금 사무실을 이사를 하면서 앨범 같은 게 다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자료가 다 유실됐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앨범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더 트롯 뉴스로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흑역사 2편으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수경 선생님 또 준비되어 있죠? 그 진성 씨 아시죠? 네. 진성 씨는 과거에 별명이 매주였다고 하거든요. 네, 매주였다고 하면서 네. 이제 30대 시절에 그 사진을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김구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네모난 거 처음 본다. 네모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매주라는 게 네모에서 매주가 별명이셨나 봐요. 너무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길래 그랬지? 왜? 근데 또 진성 씨는 자기 애가 굉장히 충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답니다. 다음 또 소식. 주현미 씨가 지금은 트롯 여왕, 트롯 여제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엄청난 포스를 갖고 계신데 네. 사실 과거에 정말 꿀 떨어지는 멘트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하실 때 네. 처음에 이제 남편분을 부르잖아요. 네. 뭐 여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호칭을 되게 정말 달달하게 여봉 이렇게 여봉? 아, 네, 평소 여봉 쓰는 이렇게. 그렇죠. 말투였구나. 누구한테 기쁨을 전하고 싶으세요? 여보. 그래서 주현미 씨 본인 말에 의하면 그때 나이가 28이었고 신인이어서 그리고 시상식 무대의 그 중요성, 약간 그 무게감 이거를 잘 몰랐고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여제의 그 여봉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그럴 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이건 흑역사가 아니라 28의 반전 매력이죠. 반전 매력이에요, 진짜. 그죠? 네. 예. 트롯스타들의 흑역사 저희가 박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 우리 가수가 내가 사랑하는 가수의 흑역사가 있다 하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